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팡이에요. 오늘은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낚시가 저도 지금 한 두 번째예요. 초짜들도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면 굉장히 저렴한 저가형 15,000원짜리 낚싯대예요. 굉장히 작죠? 자, 이런 걸로도 아주 큰 물고기를 뭐 잡으면 좋겠지만 못 잡으면 작은 물고기라도 잡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렛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돌길 쭉 나 있는 데를 석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석축에서 밤에 문어들이 이제 이 사이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후레쉬를 키고 이렇게 바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표정 지은 사람 다 문어 잡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방파제가 이렇게 쫙 있는데, 자, 이 방파제는 정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방파제에 잘못 발 디디면은 그냥 인생 끝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보시면은 빠지면은 파도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를 질러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꼭 이런 데 올 때 두 명, 세 명이서 꼭 같이 와야 됩니다. 전 혼자 왔어요. 자, 그럼 저도 본격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갯지렁이. 자, 요거를 박아서 낚시를 해볼게요. 몸이 잘 잘리기 때문에 걸 때 잘 걸어주셔야 돼요. 잡고. 이제 여기서 낚시는 그냥 즐기면서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게 진짜 낚시의 전부예요. 그리고 잡히면 좋아하는 거고 안 잡히면 기다리는 거고. 근데 제가 누굽니까? 헌터 팡이에요. 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잡을 때까지 집에 안 가요. 누가 낚시는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라고 하던데, 아니 뭐 상관없어요. 파도 소리 크니까. 야, 코코베인 철어비베 샷 아픈데 좋은 거든 날 겨나 락. 풀 줄 알았어요. 진짜 대박 잡았어요. 와, 이제 크게 오더니, 와 진짜, 와 이 미친놈, 와 이거 뭐야, 한 30? 와 30 되겠는데? 와 씨, 와 미쳤다 이거. 와 가만히 있어 미친놈아. 와 진짜, 와 대박이네. 와 이게 끌어올릴 때 조금 사투를 벌였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진짜, 와 진짜 크죠. 와 고등어 같은데. 아 첫 정식 낚시에서 이런 녀석을 낚을 줄이야. 헌터 팡. 역시 보셨습니까? 헌터 팡이에요. 뭐든 잡아요, 뭐든. 사실 혹시 이게 뭔 줄 아세요? 제가 고기를 잘 몰라서. 먹지도 않아요. 야, 이거 안 먹어요? 황어요, 황어. 황어? 네. 아, 그래요? 근데 왜 맛이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황어래 맛이 없대요. 근데 맛있게 먹을게요. 바로 갑니다. 여러분 방금 잡았는데 그냥 노래미예요, 노래미. 그쪽으로 맛있게 먹었네, 맛있게 먹었어. 얘는 그냥 방생할게요. 황어 같은 거 한 마리만 더 딱 잡으면 싹인데. 자, 이번에는 방파제. 방파제 바로 옆에 던졌어요. 방파제 바로 옆에. 자, 이게 조금만 내려가기만 하면은 바로 건져 올릴게요. 자, 여러분 잡혔어요. 지금 보이세요? 휘지요. 지금 뭐가 펄떡거리는데 놓쳤나? 오케이, 아직 걸려 있어. 펄떡거리거든요. 내가 올라오는 거를 보여줄게요. 자, 끌어올릴게요. 오, 크다. 오, 무거워. 와, 황어 같다. 와, 보이세요? 와우. 와, 끊었어. 아니야. 안녕.
fucking. 방아를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놓쳤어요. 괜찮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아. 네, 좀 전에 잡은 황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회를 한번 쳐볼게요. 보통 제가 방생을 하는데 이건 크기도 좀 크고 한 30cm 정도 되는 거, 35 정도 되는 거 같고, 이제 황어가 바다의 잉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맛이 없답니다. 얼마나 맛없는지 제가 회를 직접 찾아 먹어보도록 할게요. 회 뜨려면 사시미를 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비늘 쫙 뺄게요. 그럼 이게 살이 나와. 이게 회야. 자, 이렇게 황어 회를 쳐봤는데 참 의아한 게 생겼습니다. 왜 회가 두 점밖에 안 나왔을까? 회치는 연습 좀 할게요. 회 두 점과 그리고 간장 그리고 쌈장이에요. 자, 간장 쌈장 왜 가져왔냐? 쌈장을 살짝 들어서 와사비 말고 간장에 쌈장을 좀 이렇게 해먹잖아요. 이건 나밖에 몰라. 이거 꿀팁이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휴지 있죠? 휴지. 자, 이게 왜 있냐? 자, 회를 치면요 물기가 있고 이제 수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번 접어요. 접고 접고 접고.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좀 빼. 자, 이런 식으로. 자, 수분을 좀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살살 펴줄. 이게 살살 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휴지가 달라붙어서 결국 휴지를 먹기 때문에 배는 더 부르겠다. 자,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얼른 찍어서 한 입 그냥 앙 먹어볼게요. 자, 과연 굉장히 맛이 없다는 황어. 자, 황어를 직접 회를 쳐서 먹는 맛은 어떤 맛일까?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 그게 맛이 없진 않아요. 헌터 빵이에요. 으악.